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네, 아이고. 들리십니까? 네, 이렇게 이런 시간에 지금 이제 원내대책회의를 매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은 최고위원회의가 있고요. 네. 화요일, 목요일 원내회의가 있는데, 오늘은 최고위원회에도 원내대표단을 대표해서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최고위원회가 아침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 된 다음부터는 최고위원회의, 뭐, 그전에도 뭐 열심히 했지만은, 그 당시 비대위였고요. 정식 당대표가 된 다음에는 최고위원회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졌습니까, 의원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네. 국민이 요구하고 또 국민이 바라는 것은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실천해 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민생 경제가 큰 위기에 놓여 있는데 우리 국민의 생활과 삶을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한다면 뭐 입법 독주냐 하는 이런 비판들 크게 의식하지 말고 필요한 법들은 반드시 처리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래, 이 문제는 아까 또좀 제가 나중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굉장히 반가운 측면이 많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민생 행보에 대해서. 근데 야당이라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 이 문제를 받아주고 실현해 나가야 되는데, 야당에서 입법화 한다든가 또 국회에서 얘기한다 그래도 국민의 직접적인 생활과 삶에 직접적으로 이 부분이 실현되기는 참 어려운 그 난제도 있지 않냐, 구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현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우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나 또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해나갈 것인지 이렇게 고민해야 하는데 아주 정략적인 사고로 일관하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바를 일고에 고려도 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속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답답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처방들만 가지고는 우리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것을 체감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단히 혁명적이고 근본적인 처방들이 필요한데 그러자면 종래의 발상을 벗어나는 과감한 결단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과감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해야만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 참 그렇잖아요. 아주 그렇죠. 지금 그 내부가 지금 네. 정비도 안돼 있고, 원내대표도 이제 또 갈리죠. 다른 사람이 뽑힌다 그러죠. 그리고 당 네. 지도부도 원만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 여야 협상이라든가 국회의 원만한 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그런 걱정이 많이 드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그 국민의힘의 당 내홍 때문에 한달 이상 국회에서의 여야 간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여야 간에 이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통해서 조율하고 통합해내는 일이 필요한데 카운터파트가 정해지지 않고 또 기왕에 있는 원내대표단은 사임을 한 상황이어서 이런 협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보기에 정말로 민망하고 죄송스럽죠. 이런 점들이 많이 좀 홍보돼야 될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민생 문제라든가 협상을 하자, 국회에서. 그런데 사실상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도 또 바뀔 거 아닙니까? 또 원내 대표도 좀 있으면 네, 바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이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곧바로 원내수석부대표가 임명이 되어야 또 여야 간의 수석부대표 간 접촉도 하고 회담도 할 텐데 그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수석부대표로 선임되어서 저와 함께
국회 운영을 논의하게 될지 좀 야당의 입장도 귀 기울여 주시는 그런 원내수석부대표가 선임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확률이 상당히 크죠? 의원님 보시기에도요? 대세론이 주호영 의원으로 형성돼 있다 이런 보도를 보고 있는데 네. 이용호 의원이 또 도전을 한 만큼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 표가 얼마나 나올지 그것도 중요한 대목이겠군요. 자, 현안으로 좀 들어가죠. 지금 영국에 이제 그 대통령 내외가 도착한 것 같은데요. 그 아무래도 네. 지금 보면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문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 지금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 주가 조작 연루 문제라든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원내 사령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특검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이제 국민들이 많은 기대도 갖고 있고요. 궁금하기도 네. 한데, 네, 진성 의원님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네.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법사위가 특검 법안을 상정해서 본격적으로 심사를 해야 할 텐데, 아직 상정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은 하루빨리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해서 여야가 합의로 특검 법안을 처리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뭐 예상하시듯이 국민의힘은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서 법사위에서 상정하고 논의한 것부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자면 불가피하게 원내대표단 간의 협상 의제로 올라오게 될 터인데, 그것도 역시 원내대표단이 오늘에야 새롭게 구성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에서 다뤄야 될 범죄 혐의가 모두 세 가지인데, 아, 그래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는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이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 특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결백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특검을 수용할 것을 반대할 일이 전혀 없고 또 특검법을 거부할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속히 특검을 받아서 죄가 없음을 입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특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들이 제출되었고, 또 그런 나머지 김건희 여사 본인도 국민 앞에 나와서 과거 이력과 경력, 학력을 부풀렸다, 잘못했다라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로 덮어주어 버렸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경찰이 그냥 봐주려고 하는 거다,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될 문제다. 그리고 또 이것을 국민의힘이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김건희 여사 당신이 이력과 경력을 부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 그것이 불법인지 위법인지의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루빨리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협상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근데 그뭐 한간에도 나오는 얘기고 언론 진현님도 한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전에요.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 아니냐, 김건희 씨 아니냐 이렇게 뭐 이미 대통령 권력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대통령 부인이
자, 그런데 그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받겠습니까? 아, 그렇게 센 분을 특검하겠다는데 그걸 받겠냐? 결사적으로 막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든지 지연시키고요. 네. 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영변에 대한 의혹을 그냥 의혹으로 남겨둔 채로 끌고 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된 동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속 시원하게 털고 가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 무조건 뭐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해서 할 수 없다 이럴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영부인은 대통령의 부인이니만큼 하셔야 될 일도 있고 또 네. 국민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재직 중에 불소추의 특권을 누립니다만은 네. 영부인은 전혀 그런 특권이 없습니다. 공직자가 네.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한사코 그냥 덮어주자, 눈감아주자, 이게 감싸기로 일관할 게 아니라 제기된 의혹은 속 시원하게 해명하고 털 것은 털고 간다 이런 네. 입장으로 특검법 협상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를 보더라도요. 독재 정권 때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대통령의 부인 문제로 이렇게 시끄러웠던 사례가 있었는지요. 네. 대통령 부인을 특검해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높고 참 희한한 사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로도 네. 그런 전례가 없고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만큼 영부인에게 쏟아지는 의혹이 정말로 이례적인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고 덮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네. 그러자면 국민의힘도 무조건 감싸겠다는 입장에서 좀 벗어나서 국민의 의혹을 소명한다. 국민 앞에 투명하게 다 드러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패스트트랙 방안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좀 달라졌습니까? 의원님 어떻습니까? 조정훈 의원을 직접 만나서 말씀 나눠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조정훈 의원께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쏟아지는 뭐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허위 학력 경력의 문제라든지 또 부군이 남편 대통령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대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라든지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이 다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당장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당신은 대통령실에 두드러뜨려 있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재임 중에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대통령의 고위직 참모, 수석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감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취임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허위 학력 경력 문제라든지 후원금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모두 대통령의 취임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검이 아니고는 의혹을 규명할 방법이 없다는 네.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인가 어제 언론 보도 보니까 이제 조정훈 의원도 이제 워낙 국민들의 압박이 강하니까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다 뭐 그런 보도가 난 것 같은데요.
지켜보도록 하죠. 그 원인 대통령실도 특검하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방침도 정해져 있는 겁니까? 대통령실도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직 대통령실과 관련된 의혹은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과 또 대통령의 관저를 용산 부근으로 이전을 했는데 네. 그 이전에 따른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것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요. 언론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후원했던 업체가 대통령실 이전 공사 또 관저 리모델링 공사 등을 수주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네. 아직 정부와 대통령실은 그 업체가 어디인지를 또 언론 보도가 맞는지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네.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거기에 불법이 있는지 또는 위법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적 채용 의혹이 우선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조사 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이 드러나면 그건 또 이제 수사를 해야 될 사안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도 근데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또 국민의힘에서 동의 안 해주면 국정조사는 조금 다릅니다. 네. 물론 법안도 국회법에 따르면 다수의 표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만 네. 국정조사는 그보다는 조금 달라요. 국정조사를 규율하는 국회법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인데 네. 이것은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네.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지 않아요.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거부하는 교섭단체가 있으면 그 의원들은 제외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도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그래서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단순하게 제가 말씀. 그래서 네네. 국정조사도 여야 합의로 진행하면 가장 좋겠지만 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끝내 반대한다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찬성하는 교섭단체 또 비교섭 의원들과 함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할 텐데요. 예상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그럼 이번 가을에 정기국회 기간 중에 국정조사를 한번 추진해보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스케줄이나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진행이 네. 되는데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대통령실 이전과 사적 채용과 관련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고요. 네.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나면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아, 그렇죠. 예. 10월 4일부터 진행하게 되는데 이 21일간의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도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네. 그때는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한사코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뜨거운 논제가 의원님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문제입니다. 실제로 네. 저희들 채팅방이라든가 밑바닥 여론에서는 한동훈 장관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시행령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걸려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 국민들께서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네. 그 국무위원이
헌법을 위반했거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또 일을 잘 못한다, 또 뭐 무능하다, 뭐 이래가지고 탄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네. 위법 시행령, 법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시행령을 두 차례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예. 하나는 법무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네. 인사 업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시행령을 제정한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네. 수사 범위를 크게 확대한 시행령 시행했죠. 네. 이것은 현행 법률의 위임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나는 초법적인 시행령이기 때문에 네. 위법하고 위헌적인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보고 저희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탄핵 소추의 사유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 두 개의 위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부에 개선할 것을 계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회법이 정하는 위법 시행령 개선 조치, 국회법 98조의 2조항입니다. 국회가 보았을 때 정부의 시행령이 법을 뛰어넘고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을 활용해서 정부의 개정을 촉구하되 네. 그러고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석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그러면은 올해 안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안에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국회에서 진행시킬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나요? 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네. 국회법 98조의 2는 국회가 스스로 정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네. 국민의힘도 야당 시절에 동의해서 이루어졌던 법입니다. 그 국회법 98조의 2는 2020년에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민주당이 여당일 때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조항을 활용해서 시행령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일 국민의힘이 이 조치조차도 거부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헌법과 국회법이 허용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 뭐 해임건의권이라든지 탄핵소추권이라든지 네. 이것을 발동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일단 그 헌재에 넘어가죠. 장관 뒤요. 그럼 그동안에 한 그렇습니다. 4, 5개월 직무정지가 된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그게?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됐던 국무위원,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국무위원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되는 것이고 만일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네.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자, 의원님 이제 아마 회의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 네. 당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저쪽에 지금 정치 탄압이라고 그러시고요. 제가 봐도 과거에 재탕 삼탕 해왔고 다시 또 올가매고 뭐 소환하고 수사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쌍특검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실제로 민주당에서도요? 약간 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밝힐 용의가 있다라고 네. 누차 천명해 왔습니다. 네네. 이것은 무슨 조건이 걸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자 국민의힘에서 그렇다면 이재명도 특검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받아야 될 사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정부가 검찰과 경찰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해묵은 의혹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흠집을 내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객관적인 제3자인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차제에 이재명 당대표에게 제기하고 있는 억지 코걸기식 의혹들에 대해서도 특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 것이지 무슨 김건희 특검법과 서로 연계해서 서로 같이 해야만 한다 네. 뭐 이런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특검하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경찰 수사하는 것보다 이재명 대표한테 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글쎄요, 뭐, 수년씩 수사해왔던 사안을 재탕, 삼탕, 막, 이렇게 울궈먹기 식으로, 우려먹기 네. 식으로 기소하고 어쩌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분노합니다. 네. 그 그럴 간단하게 바에는, 네,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그럴 바에는 특검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스갯소리죠. 지금 민생 관련 법안에서 시급히 처리하실 생각이 있는 거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 질까요, 의원님? 네. 예, 저희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의원 워크숍을 통해서 모두 22개의 핵심 민생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각 상임위별로 종합하면 180개의 민생 법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그중에서도 가리고 가리고 추려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22개 법안인데 네. 우리 언론에서는 그중에서도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만 네.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추진해야 되겠는데 우선 시급한 것들은 좀 있습니다. 네. 가령 쌀값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중소기업들이 크게 뛰어오른 원자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이라든지 네. 또 대우조선 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고 해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될 시급한 민생법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네. 또 수해 피해에도 불구하고 보상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네. 문제가 되고 있거나 또는 아예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을 보완하는 뭐 재난지원법이라든지 하는 것을 네.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바쁘셔서 회의 들어가셔야 되니까 채팅방에 우리 진성준 의원님 응원하는 그 목소리가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파이팅 네. 해달라고요. 네, 파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우리 국민들 믿고 응원하는 분들, 지지자들 많으니까요. 그 어려움들 다 극복해 나가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의원님 바쁘신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현안 있을 때또 저희가 인터뷰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책,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